니들은 왜 아빠를 보고 인사도 안 하냐? 안녕하세요. 와인 한잔 할래? 현관에 둔 가방 들고 아버지한테 가. 서류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정리하자. 내가 다 잘못했어. 내가 개새끼야. 사수가 죽었어도 당신은 부모가 죽었는데. 여보 미안해. 용서해. 응? 우리 여행 가자 둘이. 나 올해 홍일 지구대 출근하는데 한솔이 형님한테 말해서 휴가 얻어서. 예전부터 너랑 갈라서고 싶었는데 부모님도 애들도 걸렸어. 근데 이젠 걸릴 게 없어. 조용히 나가. 쌍스럽게 소리치며 헤어지지 말자. 소름 돋으니까 손 치우고.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? 아, 뭘 그렇게 잘못했어?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주든가, 쌍. 아, 그럼 내가 사과라도 할 수 있잖아, 사과라도. 내 사정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잖아.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경찰 동료로서는 네가 더 잘 알잖아. 아니야? 너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든 그건 네 일이야. 내 부모가 죽은 건 내 일이고. 자꾸 있지? 내 부모가 죽은 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. 나도 그래.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관심이 없어. 나도. 여보. 누나. 그냥 나가. 누구냐? 대환이. 아빠가 그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좀 화가 나셨어. 아빠 할아버지 집에 가 있는다. 당분간 며칠. 그동안 엄마 잘 지켜. 대답 안 해? 어. 누나도 잘 지키고 자식아. 응? 어? 어. 공부 잘하고 있어. 간다.
난 엄마 아빠 이혼 별론데. 너 아빠처럼 되고 싶어? 아니. 누나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니? 절대 싫지. 근데 왜 엄마 아빠랑 살래? 말 돼? 안 돼. 집에 문을 왜 안 잠가요?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. 밥은 됐어요. 너 길을 막힌다고 방에만 보일러를 틀고 말이야. 안 먹어요. 안 주무셨어?